4월 1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돌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엘돌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돌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셀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과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엘돌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벼시세때 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체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울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론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맹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대응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도박을 해서 돈을 얻었는데 그의 아내가 참 슬퍼했다고 합니다. 왜요? 당신 일한 만큼 벌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 즐거워했을 아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불의를 보고 정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땄지만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겠고,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셀의 최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셀이 보니까 아브넬이 죽음을 당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의 부하들이었던 바하나임과 레갑이 들어와서 밀 가지러 온척 하면서 낮잠을 자고 있는 누구요? 이스보셋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고 누구요?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누구요?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께 갚아주셨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악인이 의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침상에서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도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갖고 온 사람이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근데 여전히 레갑과 바아나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당시 이스보셋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다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저희를 불의한 재물을 탐하거나 불의한 어떤 명예를 탐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개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삽입부가 들어간 것을 봤을 향후에 다윗과 무비보셀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전개되었지 궁금증을 던져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송개하여진 것을 보면 므빌보셋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는요, 구해요. 누가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결단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아까 기에바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한다. 우리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서고 진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잘 원활하게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내가 진리 편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 내 기도하는 방향이 주님과의 기도의 방향과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셨던 말씀처럼 내려가고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중단되지 않는 참된 예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했으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예담교회, 예담재가복센터, 예담작은도서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슬 목사님, 이전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이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